어허, 한일 양국에서 탐낼 목소리는 대체 어떤 목소리를 말하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처음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제도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한일 가왕전의 무대를 보시면서 잠 못 이루셨고 또 오늘 아침 눈을 떠서도 다시 그 노래를 듣고 싶다. 그래서 계속 플레이를 누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하는 목소리들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호. 그야말로 감성 천재들이 무대를 올랐는데요. 어떤 무대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별사랑 언니. 네. 가수 8년째도 오키키시마시타가 와타시와 코토시 13년째니 나리마스. 귀를 죽여버리네. 별사랑 후배님. 아키 선배님, 나이가 어리다고 제가 봐주지 않겠어요. 아키상, 김초시대! 아니 솔직히 제 귀로는요 하재근 평론가 이게 잘 부른 건지 못 부른 건지 진짜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거 잘 부른 겁니까? 예, 저는 잘 불렀다고 느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무대 노래를 들으면서 경이롭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래를 부른 거니까 그 자체에서 뭔가 경이로운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 조금 노래를 진짜 일본 사람 같은 느낌으로 불렀거든요. 네. 발음이 일본적이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는 창법 자체도 뭔가 우리식 창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선한 방법으로 부르니까 그게 새롭게 느껴지면서도 야 일본 사람이 저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경이롭게 느껴졌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저 아즈마 아키양 나이가 16살인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런 감성을 표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목포의 눈물이 살짝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의미도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제당국 눈치를 봐서 저 노래 제대로 못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해방 조국에서 일본이 또 저렇게 부르는 모습을 네. 보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자, 아즈마 아키양이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아줌마 아니에요 아즈마예요 라고 하면서 재치있게 또 자기소개했던 그 아즈마 아키예요. 그런데 89년 전 노래예요. 목포의 눈물. 그런데 16살의 일본의 엔카 신동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저 가사를 알고 부르 이해를 했을까요? 배경이나 어떤 이 가사 뜻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つ質問したいんですが 한국語で歌を歌うのは 初めてですか? 今回? いや、小学生の頃から歌ってます。 なんで? 4歳の時にデイサービスに慰問に行って、それで古い曲を歌うようになって、で日本にある韓国の介護施設にも行ったところ、昔のトロットも歌ってくれということで、はい、覚えて歌いました。
아니 근데 지금 아즈마 아키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지금 놀랄 노자예요 지금. 아까 16살인데 어떻게 가수 13년 차지했는데 와, 맞네요. 4살 때부터 미국에다 4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와. 사실 그냥 뭐 일본 노래만 잘 불러도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고 신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 80년 가까이 된 노래, 90년 가까이 된 네, 노래를 89년 전 노래. 네. 와. 그거를 한국어로 저렇게 부르는 거 이거 정말 그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대박 사건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일본인 판정난데 당연히 그렇고 아까 보시면 뭐 서른도 씨, 조항도 씨 거의 기립부로 그렇죠. 박수를 치는 거 보셨는데요. 네. 이 목포의 눈물이 아까 그 1935년 노래라 그랬는데 사실 발매 1년 뒤에 36년에 일본에서도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본에서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라고 하는데 네. 야 근데 좀 13년 차 16살 가수가 저렇게 아, 네. 노래를 잘하면 이제 후배 별사랑 씨는 어떡하죠? 후배 별사랑 씨야. 긴장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